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대표님들하고 저희가 인터뷰를 하면 제일 먼저 고민하시는 부분은 채용이에요. 어떻게 팀원을 늘리고 이제 어디서 채용을 하면 좋고 어디서 인재를 많이 데려오면 좋냐를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채용을 한 다음에 그 인재에 대해서 손을 놔버리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채용을 하면 그다음부터 더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조직에 적응을 해서 그 문화에 같이 융합이 되고 또 성과를 내느냐,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한 명의 인재가 입사해서 퇴사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진 연봉의 30% 정도를 재고용 비용이나 재훈련 비용으로 사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실 근데 그런 비용에 대해서 대표님들이 많이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가 되게 힘들게 채용한 인재들이 이 회사나 팀에서 몰입하고 더 많은 성과를 내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충분히 에너지를 내고 역량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조직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늘 저희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회사의 아이템은 계속적으로 피벗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갑자기 코로나가 온다고 해서 아이템 자체가 바뀔 수도 있고 다양하게 변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팀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에너지, 신뢰는 지속적으로 이어진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팀이 주는 신뢰와 가치, 그런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대기업에서 추구하는 조직 문화와 이런 스타트업에서 추구하는 조직 문화는 조금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한 명 한 명의 개인기나 한 명 한 명의 높은 역량보다는 전반적으로 평이하고 프로세스대로 움직이기를 더 바라요. 그래서 더 빠르게 성장해서 뭔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추구하기보다는 지금 있는 체제를 어떻게 하면 잃지 않고 점진적으로 유지하면서 성장할 수 있냐를 더 중요하게 보는 편이고요. 스타트업은 우리는 런웨이가 있고 버닝레이트가 있고 그 기간 내에 목표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 그냥 물에 빠져 죽어버리는 그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개개인의 가진 역량의 최대치를 어떻게 끌어내느냐가 훨씬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 조직 문화라는 게 어느 정도 고착화가 되고 나면 대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못 바꾸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초기 기업이나 좀 처음 시작하신 대표님들이 처음에는 좀 수동적이 되는 경우가 많죠. 지금 있는 팀원들이 이탈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 때문에. 근데 오히려 저희는 늘 말씀드리는 게 초기 기업일수록 목표로 하는 조직 문화를 명확하게 하시고 계속적으로 새로운 인력들이 들어오실 때 그런 조직 문화가 계속 이어질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편입니다.